알파고 알려줘 파이썬 코딩.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 새내기 섬김이 우 정 세섬입니다. 오늘은 1강 변수의 사용 방법과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스캠 스캠.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1.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기. 2. 자료형에 따라 변수 사용하기. 3. 데이터 입출력 기능 알아보기. 그럼 바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변수에 대해 알아봅시다. 변수란 앞으로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 기억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마치 데이터에 나만의 이름을 붙여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과정을 조금 더 고급진 단어로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변수의 이름은 대소문자, 숫자, 언덕바로 구성되지만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세요. 따라서 변수의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이름으로 정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길러봅시다. 그럼 첫 번째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1,000원짜리 사과 15개의 가격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예시 1번 문제의 변수는 뭘까요? 사과 개수와 가격이요. 아, 그러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과 개수니까 영어로 애플 카운트, 가격은 프라이스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번 변수는 애플 카운트 프라이스로 정할게요. 먼저 사과 개수가 15개라고 가정하고 애플 카운트에 15라는 숫자값을 할당해 볼게요. 그럼 1,000원짜리 사과 15개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15,000원이요. 이걸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아까는 가격을 직접 입력했다면 이렇게 유닛 프라이스로 변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수끼리 곱해서 총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과 한 개의 가격이 바뀌었을 때에도 유닛 프라이스의 변수값 1,200원만 수정하면 전체가 수정이 되니 더욱 편리하겠죠? 그런데 저기 샵으로 표시된 빨간색 글씨는 뭐예요? 여기서 샵은 주석을 의미합니다. 주석은 코딩되지 않으니 이해할 수 있도록 헷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짧은 설명들을 적어놓는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인 자료형에 따라 변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때에는 다루어야 하는 값이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따라 변수의 형식을 다르게 결정해야 해요. 파이썬 언어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숫자, 문자열, 리스트, 불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튜플 딕셔너리 자료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번 강의 말고 리스트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때 그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숫자형 자료에는 정수, 실수, 복소수 등이 있습니다. 정수형 자료 123은 int라고 하고 실수형 자료는 float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메모리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형 보고 실수형의 일을 하라고 하면 못 살 수도 있고 나중에 오류가 났을 때 그 원인이 int와 float을 같이 섞어 사용했을 경우일 수 있어서 구분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숫자형을 활용하기 위한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칭연산 기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호들입니다. 더하기는 플러스, 빼기는 마이너스, 곱하기는 별,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옆에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A에는 3을, B에는 4를 할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계산하니 7의 값이 나왔고 A 곱하기 B의 값은 12, A 나누기 B의 값이 0.75로 값이 나오네요. 파이썬으로 사칭연산하기 정말 간단하죠? 제곱은 곱하기를 두 번 써주면 되는데요. 옆에 예제처럼 A 별 두 개, B를 하면 3의 4제곱이 입력되어 8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퍼센트 기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7% 3의 경우에는 7 나누기 3에서의 나머지 값인 1이 나오고 3% 7에서는 3 나누기 7의 나머지 값을 계산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소수점 아랫자리 버리기는 나누기의 기호인 슬래시를 두 번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7 슬래시 4를 하게 되면 그 값으로 1.75로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오지만 7 슬래시 두 번 4처럼 슬래시를 두 번 사용하게 되면 소수점 아랫자리는 다 버리고 1의 값만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자료형입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링! 문자열이란 문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이에요. 얘네들은 꼭 따옴표로 둘러싸줘야 합니다. 어떤 따옴표를 사용해야 해요? 평소에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모두 감싸주고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로 출력하고자 하는 모든 문자열을 감싸줍니다. 또한 백슬래시를 사용하여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 예제처럼 따옴표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 앞에서 백슬래시를 적용해주면 됩니다. 백슬래시는 무슨 버튼이에요? 백슬래시는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위에 있는 버튼입니다.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List is best! 겁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리스트가 무엇인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있을 리스트 강의 8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때 리스트와 헷갈리기 쉬운 튜플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할게요. 리스트는 여러 개의 숫자, 문자,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 자체를 요소로 가질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불 자료형입니다. 불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불스 원샷인가요? 불 자료형에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친구들을 먼저 살펴봅시다. 먼저 관계 연산자는 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연산자로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사용했던 기호들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부등호 다 기억하시죠? 악어잎 당연히 알죠. 네, 크고 작음을 표현하는 부등호 표현을 파이썬에서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기존 수학과 다른 점은 같다와 다르다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같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등호 두 개를, 다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느낌표와 등호를 함께 사용해요. 그런데 왜 같다는 등호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표현해요? 아, 같다를 표현하기 위해 등호를 두 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등호를 한 번 사용할 때는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등호를 두 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다에서 느낌표는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에서의 느낌표는 not을 의미하며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논리연산자를 살펴볼까요? 논리연산자는 둘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연산자로 and, or, not 기호들이 사용됩니다. 자, 설명을 위해 A는 참이고 B는 거짓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and는 그리고의 의미로 A와 B가 둘 다 참이어야 true를 나타내요. or은 또한의 의미로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true를 나타내요. not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의 의미로 결과가 참일 때 거짓, 결과가 거짓일 때 참, 이렇게 결과를 반대로 나타내준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옆에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학습 목표인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코딩을 하다 보면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위해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입력받거나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출력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데이터 입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해하기 쉽게 출력을 먼저 알아봅시다. 출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프린트 함수를 가지고 놀아볼까요? 프린트 함수는 또 뭐예요? 프린트는 괄호 안에 입력한 메시지나 값을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예요. 문자열은 쌍따옴표 또는 따옴표로 표시하는 것 다들 까먹지 않았죠? 백슬래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여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저는 헬로우를 출력하고 싶어서 프린트 함수의 괄호 안에 헬로우를 적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적은 이 문장은 문자형이기 때문에 그냥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따옴표를 사용해서 적어요. 네, 맞아요. 그럼 실행 결과 프린트 함수의 괄호 안에 입력한 헬로우가 다음과 같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앞서 설정한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수도 똑같이 따옴표를 사용해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변수도 프린트 함수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만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지만 쉼표를 사용한답니다. 이번에는 앞서 사용한 변수인 애플 카운트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변수 애플 카운트에 15를 할당하였을 때 프린트 함수에는 자신이 그 변수를 출력하고 싶은 위치에 따옴표 없이 변수명을 넣으면 됩니다. 이 예시에선 the number of apple is는 따옴표로 넣고 그 다음에 쉼표를 쓰고 애플 카운트의 값을 대신해서 변수명을 입력해줬어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변수명을 집어넣을 땐 따옴표 없이 그리고 쉼표도 적절하게 사용해 프린트 함수에 넣어서 출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입력을 알아볼까요? 입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 input 함수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input 함수는 뭐예요? input 함수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받을 때 쓰는 명령어예요. 여기서 input 함수는 모든 입력을 문자열 스트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숫자를 그대로 입력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그럼 input 함수에 숫자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숫자 같은 연산을 입력받으려면 데이터형을 변환해야 합니다. 데이터형 변환이요? 여기 예제를 통해 쉽게 알려줄게요. 먼저 AppleCount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받아오도록 input 함수를 사용해봅시다. 이때 input 함수의 괄호에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불러오게 할지에 관한 문구를 넣으면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How many apples do you have?를 입력 전에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사용자로부터 사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값을 알아보기 위해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 넣어준 것이요. 네, 맞아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input의 괄호 안에 넣은 문구가 출력되면서 사용자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면 돼요. 저희는 사과를 20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고 20을 입력해볼게요. 이때 input 함수가 입력값을 항상 스트링 형태로 받아서 정수형으로 받기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죠? 정수형으로 값을 입력받기 위한 데이터형 변환이요. 네, 맞아요. 그럼 input 값의 전체를 int형으로 바꾸기 위해 input의 모든 것을 다시 int 안으로 다 넣어줍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UnitPrice와 AppleCount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아오고 그 값들을 이용해서 price 값을 계산하여 출력해봅시다. 다음은 1강의 연습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문제가 나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혼자 풀어본 뒤에 우정세삼과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풀이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두들 잘 풀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먼저 name이란 이름의 변수에 여러분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변수란 뭐라고 했죠? 이름이 붙여진 기억 공간이요. 맞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name이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하는 것을 말해요. 이를 코드로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은 우정으로 할게요. 다음은 나이. 나이를 age라는 변수에 저장해보아요. 나이는 20살로 할게요. 자, 이렇게 name과 age라는 변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은 어떤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프린트 함수요. 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둘러주고 변수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만 써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자, 이제 코드가 알맞게 쓰였는지 작동시켜 볼까요? 자신이 원하는 제목으로 저장한 후에 F5를 눌러 Run을 해줍시다. 와,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여줄게요. 이번에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고 다시 만나요. 이번에도 모두들 잘 풀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아 Korean, English, Math라는 변수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함수를 써야 할까요? 데이터 입출력에서 배운 또 다른 함수, input 함수요. 맞아요. 그럼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로부터 각 점수를 입력받아 저장하는 변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정수형인 int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 무엇으로 감싸줘야 하죠? int로 감싸주면 돼요.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int로 감싸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세 과목의 총점을 저장하는 total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total은 Korean 더하기 English 더하기 Math 점수겠죠? 간단하죠? 이제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저장하는 average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총합이 total이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으니 total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만든 변수들을 이용해서 결과에 맞게 출력을 해봅시다. 출력을 위해 print 함수 등장!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국어 점수를 입력해 볼까요? 전 국어 점수 한 95점, 영어 점수 100점, 수학 점수는 아쉽게 90점. 와,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었어요. 이때 변수와 문자열을 함께 이용해야 하므로 따옴표로 문자열만 잘 감쌀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프린트 함수를 하나로 합쳐서 간단하게 쓸 수는 없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파이썬에서 줄 바꾼 문자로 백슬래시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줄 바꿈을 해주고 싶은 끝부분에 백슬래시를 함께 입력해주면 줄바꿈을 할 수 있습니다. 오! 더 간단해 보여요. 자, 이제 예제도 잘 풀어봤으니 오늘 배운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과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겠죠? 네, 코딩 새내기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배운 것들은 본격적인 파이썬 코딩에 들어가기 앞서 꼭 알아둬야 하는 기초들이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앞으로의 과정도 잘 따라올 수 있답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점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우정세섬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한 자료들을 살펴보며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알파코 우정세섬이었습니다. 안녕.